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오늘은 서울외대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하시고 활발한 통번역사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시면서 또 후학을 양성하고 계신 서지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지현입니다. 잘 계셨죠? 네, 잘 예. 지냈습니다. 부산에 요즘 놀러 안 오십니까? 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출장이 좀 없어서요. 가고 싶네요. 자, 제 유튜브에 공식 질문입니다. 왜 통역사가 되고 싶으셨어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좀 영어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고등교육을 가지신 분은 아닌데, 저희 어머님이 언젠가 그러시더라고요. 영어를 좋아하니까 통역사가 되면 어떻겠냐라고 하셔서, 그때는 통역사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게 아마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쯤 된것 같은데, 그래서 어머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 직업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관심이 생겨서 뭐책 같은 것도 읽어보고 하긴 했어요. 그래서 딱히 언제다, 아, 이 모먼트다, 이런 거는 없지만,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통역사를 도전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 오셨습니까? 저를 아마 2001년에 만나셨다면 저는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대학생이었을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계기가 생겨서 그때부터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생 때요? 근데 제가 영문학과를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8시간은 학교에서 수업 듣는 시간을 빼고 8시간 순수하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어학원에 가서 원어민 선생님이랑 회화를 한다거나 그런 게 8시간이었어요. 하루에? 네. 그래서 제가 8시간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만 시간의 법칙 다 아시잖아요. 그걸 제가 몸소 해봤어요. 해보니까 8시간 정도 한 3년 정도 공부를 했더니 그게 만 시간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 하면 보통 그만 시간의 법칙을 말하는 그렇죠. 만 책에서는 시간의 법칙. 마스터가 된다, 어떤 분야의 마스터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느낌이 어땠냐면, 아, 이제 좀 알겠다? 영어를 좀 입을 뗄수 있고, 귀가 좀 트이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만 시간의 법칙을 하시면서 정말 다양한 공부 방법을 해봤을 것 같아요. 네. 주로 어떤 공부 방법으로 많이 영어를 공부하셨습니까? 저한테 제일 많이 도움이 됐던 거는 영화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영화를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때 아이팟이라고 하는 기계를 처음 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기계치여서 친구한테 여기다 영화를 좀 다운받아 달라, 오가면서 보게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친구가 30개 정도 영화를 다운받아서 줬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친구랑 연락이 끊어져서 그 아이팟을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고 한 5, 6년 정도 똑같은 영화를 계속 보게 됐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굉장히 그 편도로 2시간 정도 걸리는 직장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한편 보면 출근을 하고, 영화를 한편 보면 퇴근을 하고, 그런 시간을 몇년 보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본의 아니게 계속 보게 됐는데, 또 그걸 도움 준 친구가 외국인 친구여서 그 영화들이 자막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자막 없이 영화를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한 편당 한 500번 정도 보니까,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500번은요? 네, 정말, 그러니까 친구들이 얘기해요. 네가 500번 본지 어떻게 아냐? 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나도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거를 하루에 갈때한 편, 올때한 편을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본 거는 진짜 한 1000번을 본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본 영화들은 지금도 어떤 장면에 그첫 마디가 딱 나오면, 아, 뒤에 무슨 무슨 대사였지? 이게 기억이 나고요. 그렇게 수천 시간, 수만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노출이 됐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아마 충분한 인풋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미디어가 되게 좋은 점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내파십니까? 네, 저는 국내파고요. 학교 다닐 때, 좀 범접하지 못했어요. 너무 이제 카리스마가 넘치고, 또, 그 스타일만 봐서는 한국말을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런 명동에 나가면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제 절친 동기가 있는데, 저희들을 외국인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알고 나니까 너무 국내파 아, 같아요. 네, 굉장히 국내파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발음이라든가 그런 어떤 플루언시라든가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또 미디어로 많이 연습을 했고, 그런 영화 같은 거는 뭐 어떤 어휘나 그런 실력을 쌓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어떤 그 뉘앙스 그리고 뭐 플로우 이런 거를 터득하는 데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작년
코로나 때문에 좀 일이 좀 어땠습니까? 영향이 있었습니까? 정말 상반기에는 손에 꼽을 정도로 회의를 나갔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하반기쯤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약간 심각하게 고민을 네네. 했습니다. 아, 내가 앞으로 이걸 계속해서 업으로 삼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네네. 차에 네. 여름이 조금 지나고 이제 사람들이 아 이게 장기화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업계도 굉장히 많은 네. 변화를 겪고 어떻게 해서든 이제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을쯤 되니까 그 전 연도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물론 그 형태가 네. 기존에 있었던 그런 회의 전통적인 회의 세팅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원격으로 하는 거기도 하고 하지만 뭐 회의는 계속 진행됐던 것 같아서 행사를 진행하려면 1년의 예산을 준비해 놓고 그 안에 다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클라이언트들도 더 기다리지 못하고 네. 행사를 많이 열고 그런 프리랜서로 활동을 해 오시면서 보람을 느낀 순간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다든지 네. 기억에 남는 제자 분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이제 저보다는 사실 나이가 많으신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대학원에 들어오기 전에 경력이 네. 단절된 가정주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네. 다른 동기들에 비해서 걱정도 많고 어떤 그 고민도 굉장히 네. 많고 그래서 네. 저랑 좀 대화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해외로 취업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네. 해외로 취업하실 때도 이미 기혼자시고 하다 보니 주변에서 우려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혼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우려도 많이 하시고 그랬지만 지금은 거기서 굉장히 자리를 잘 잡으셨고 기존에 가셨던 곳보다 더 좋은 곳에 스카웃이 되셨고 네. 그래서 자기 동기들한테도 아 여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지금 많이 또 동기들이 그쪽에 가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또 항상 잊지 않고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기억에 남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제가 네. 학부에서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 언어에 굉장히 그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게 되는데 거기는 통역학과도 아니고 그냥 영문학과였는데 굉장히 재능이 있는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한번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네. 본인이 갑자기 저한테 제가 생각했을 때 선생님으로서 자기 실력이 어떤 것 같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네. 몇 년 후에 연락이 와서 네. 저처럼 통역사가 되고 싶다. 네. 그래서 제가 나온 학교에 진학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네. 진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1학년으로 네. 열심히 다니고 계신데 네. 본인이 누군지는 잘 알 테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 그러니까 네. 재능은 있는데 조금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 친구예요. 네. 그래서 네.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훌륭한 통역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거 진정한 엘리베이터 스피치의 한 사례네요. 네. 네. 지금 학교 다니고 있나 네, 보죠? 네. 1학년입니다. 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입시의 면접관으로도 들어가시죠? 네. 어떤 학생들을 뽑습니까? 실력이 좋아야 됩니까? 되게 궁금해하는 네. 질문일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얼핏 봤을 때 다소 부족한 점이 있고 실수도 좀 하고 소위 말하는 버벅대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이렇게 듣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어떤 잠재성이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네. 아 이분이 어떤 통역을 할 때 그 해당 내용이 잘 정리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뭐 한두 가지 누락이나 뭐 영어로 통역을 할 때 문법적인 실수가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딱 들었을 때 자연스럽고 이 사람이 정말 이 통역이라는 커뮤니케이션 예술을 정말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잘 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는 친구들이 네. 있어요. 그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장단점이 이제 다양한데 아무래도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하면 합격한다 이렇게 네. 하는 걸 많이 귀를 기울이다 네. 보니까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신기한 걸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에 들어오기 전에 노트 테이킹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노트 테이킹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지원하는 학생들을 보면 허공에 노트 테이킹을 하고 있어요. 그걸 아마 학원에서 배운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해서 통역을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뭔가 그런 기술에 되게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이 면접에서 보여줘야 되는 어떤 그 내용, 해당 내용을 듣고 그것을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자연스럽게 옮기는 것을 이 사람이 집중하고 있는지 면접 때부터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네. 정말 손에 꼽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그 본인이 그 해당 내용을 충분히 잘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한국어나 영어로 잘 옮기는지
그런 정말 그 어떤 뭐랄까요? 통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조금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스킬에 집중하기보다는 컨텐츠에 집중을 해라. 네, 한마디로 잘 요약해 주셨네요. 통대 입시 보고 나면 아, 뭐, 다 못, 그, 커버리지가 낮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집 와서 울고, 막, 나 떨어졌어, 이렇게 하거든요. 커버리지가 높고 낮고 보다는, 물론 높으면 물론 좋지만, 그거보다는, 그, 몇 마디를 했을 때, 거기에 얘가 컨텐츠에 잘 집중을 해가지고 잘 전달했냐, 그게 더 가산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저는 좀 오래전에 시험을 보긴 했지만 저 같은 경우도 번역 시험 중에서 한 문제를 아예 못 썼어요. 그래서 아, 정말 난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잠재성을 잘 봐주셨는지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입시에 오는 학생들이 완벽한 스킬을 가지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와가지고 2년 동안 트레이닝 받아서 나가면 뭐 프로 통번역사가 될수 있듯이 당연하죠. 평소 체력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체력 관리라고 하긴 그렇고 좀 뭔가 뭐랄까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 약간 팁이 있다면 이게 아무래도 목을 사용해서 목소리로 하는 직업이다 보니 어떤 그목 관리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아마 인터넷 같은 데 검색을 하셔서 복식 호흡을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교 때 노래를 하는 동아리를 했었어요. 가수 뺨치는 노래 실력을 갖고 아, 계시죠? 노래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마추어고요. 좋아하는데 이 발성을 그래서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소위 그 생목으로 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이렇게 그 복식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소리 하는 걸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고 저보다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실 분들이 온라인상에 많이 있으니까 이게 회의를 하루에 8시간씩 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은 정말 목이 쉬어서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맞아요. 그걸 회복하는데도 개인마다 차이가 크고, 저는 금방 회복이 되는 편인데, 그래서 목을 아끼는 법, 목을 좀 오래 쓸수 있는 법, 그런 것을 각자 여러 가지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통대 오기 전에 조금 미리 트레이닝을 받아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죠. 네. 자, 이일 하시면서 얼마나 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까? 저는 1000% 만족도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는 항상 이 주변에 아 내가 통대를 진학하고 싶다, 혹은 통역사가 되고 싶다, 번역사가 되고 싶다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질문을 해요. 이걸 왜 하고 싶은지. 근데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한 게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통역사가 되고 싶었던 건 결과적으로 근본적으로 제가 이 영어라는 언어를 좋아했기 때문에 아, 좋아하는 일을 더잘 해보고 싶고 그걸로 뭔가 자아실현이라고 말하면 거창하지만 그걸 하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통역사가 된 것인데요. 다른 분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 어려운데 밥벌이는 되겠습니까? 라든지 뭐 AI가 지금 그렇죠. 몰아닥치고 있는데 뭐 이제 통번역사 앞으로 없어지지 네, 않습니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은 그건 비단 통번역 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대가 바뀌고 어떤 그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당연히 그걸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은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건 내가 이 일을 정말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하고 싶기 때문에 잘하고 더 잘하고 싶다. 그런 마음만 있으면 만족도라는 거는 사실 질문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워낙에 이 어떤 영어를 사용해서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 일을 하고 있고 너무도 운이 좋게 계속해서 클라이언트들이 불러주시고 하다 보니까 100%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1000%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까지 일하고 싶으세요? 거동을 할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체력이 좋으니까 아마 글쎄요, 그한 80대 초반까지는 하지 않을까요? 네. 기록을 세워주십시오. 네.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 통역사, 번역사라는 직업은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그쵸. 숙련이 되면서 원숙해진다고 할까?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 오늘 참 너무 바쁜 시간을 내주셨는데, 저희 구독자와 그리고 통대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영어 공부에 전반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그냥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요즘 제가 인생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게 됐는데, 인생은 정말 한번 산다고 욜로라고 흔히 많이들 이야기하시잖아요. 언어를 사랑하고 그것을 더 잘하고 싶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렇게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서 이런 많은 도움을 요즘에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열심히 열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통역사, 번역사, AI가 와도 당분간 죽지 않습니다. 저는 80세까지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 네, 오늘 너무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흔쾌히 인터뷰를 수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일하는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10년 후에 다시 초대해 주십시오. 아, 네, 그때 꼭 초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